이게 그 녀석이군요. 고아블의 대형 버전으로 나와요. 한 이거 참 내가 없어도 잘만 싸우네. 아이 이런 뭔가 소리가 들렸다면은 그냥 넘어가 주세요. 잠깐만. 워고어는 페널티가 없는 그 선택 그게 와요. 오 이거는 괜찮은데. 자, 싸웁시다. 아, 잠깐만. 예, 잠깐 실례했어요. 자, 이번에는 일단 얘로 하고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직접 싸우도록 하죠. 뭐 마린브루크는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. 왜냐하면 산악지대에도 마린브루크의 영지가 있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인 끝이 아니고 그냥 단지 적이 좀 다른데 어디 적이 조금 멀리 있다 이 수준이고. 그리고 이거 참 아 붉은 공작 세력은 공격해야 할 것 같네요. 아무래도 뱀파이어 오염에 대한 페널티가 의외로 있어가지고 그게 좀 짜증이 나는 게 있다 보니 그냥 죽이겠습니다. 자 아무튼 이번에도 역시나 주둔군으로 상대를 하는데 그렇게 위협적이진 않을 것 같네요. 알드드로프의 경우에는 수도니까 뭐 그러려니 했었는데 이 수도가 아니니까.
별로 안 죽었네. 파괴.
It is right. 아, 뭐 그냥 놔둘까? 어차피 뭐 내가 여기 신경을 안 쓰면 되니까. This action does not have my consent. 제국 잡으려면은 도대체 얼마나 멀리까지 가야 할까? 아, 애초에 반향을 잘못 잡은 것 같네요. 일로 가면 안 되는 거였었나 원래? 뭐 아무튼 일단 이 부근은 전부 다 뱀파이어로 점령된 것 같긴 한데 어차피 뭐 내려가야 하니까 그러면 뭐 천천히 내려가면 될 것 같고요.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. 그래도 여기서 이쪽 올드월드로 다시 왔으니까 다행이지. 근데 정작 이 퀘스트는 깨야 하는데 퀘스트를 못 깨고 있으니 아쉽지만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며 다음번에도 역시나 강력한 카오스의 주종자로 이루어진 분단을 꿈꾸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